안녕하십니까, 정다운 농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삽목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쪽 바닥으로 깔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반을 설치하고 거기에 식물 등을 세팅한 다음에 그 나무들을 정리해서 그 식물 등 사용 방법하고 선반 이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저 일부 저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습도를 어떻게 맞추고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컨테이너는 바닥에 전기 판넬이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스토브를 썼었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스토브 대신에 전기 판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전기 판넬이 바닥 온도 센서만 있지 이 공중에 온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 타이머를 달았습니다. 타이머를 보시죠. 타이머를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한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 구매했는데 온도 꺼짐과 켜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완벽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.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어서 완벽한 건 아니고 온도 센서를 이용한 자동 온절 조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삽목장의 습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습도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단 있는 거 사무실에서 쓰던 건데요, 직원들이 쓰던 거 갖다가 이렇게 USB 포트에 연결해서 가습을 일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보다는 큰 거 이렇게 가습기를 사다가 이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반에 각 층마다 이렇게 온도계가 있습니다. 하나만 놓으면은 에러가 뜰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설치해서 각 층의 온도와 습도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보통 70에서 뭐 이건 이제 풀로 찼을 때 HH라고 뜨는데 그 정도까지 습도를 관리하는데 오늘은 좀 바깥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습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이 가습기로 제어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이런 2리터짜리 이런 분무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리스트 쪽 얇게 나오는 이런 걸로 풀어놓고 이렇게 공중 습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뿌려주기도 하고 여기 야외 삽목장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소독하고 살균할 때가 필요 있습니다. 그럴 때도 여기다가 약을 혼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뿌려주면 공중 습도가 훨씬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. 삽목장에 선반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 1+1으로 저렴하게 파는 거 구입했습니다. 예, 조명등이 식물등이 도착했습니다. 식물등이 도착을 했고
이렇게 한 세트로 사용해서 네 가지를 연결하고, 아니면은 이건 4단으로 구성해서 대용량으로 쓸 때 쓰는 어댑터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위치고요. 얘들은 이게 LED 등인데 요런 것이 붙어 있는 게 A타입. 그것이 없고 LED끼리 서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것을 B타입이라고 합니다. 먼저 요거 없이 집게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집게등이 가장 손쉽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고 편하긴 편합니다. 이게 집게등으로 이렇게 2단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벌려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근데 이거의 단점이 그 광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청색으로 하면은 눈이 피곤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 보건데 이런 백색 등보다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백색 등,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백색 등을 사용해서 이게 빛 파장이 광폭으로 나와서 청색부터 적색까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네 개를 연결해 줍니다. 연결을 네 개를 해주고요. 불이 들어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기를 꽂고요.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저는 요거를 그 한 층에 이렇게 두 개씩, 이렇게 두 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간격이 너무 다음 층과 다음 층 간격이 너무 길어서 안, 짧아서 안 될 때는 요거를 연결해 주는 이런 연결선을 또 팔고 있더라고요. 그 얘가 50cm 짜리를 더 연결해서 다음 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한 개 선반 한 개나 쓸 사람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, 이제 여러 개 쓰실 분들은 대용량으로 쓰셔야 되겠죠. 이게 대용량 어댑터입니다. 아까 보셨던 그 네 개까지 꽂았던 거를 네 세트를 더 꽂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4층까지 충분히 광을 쓰시려면 이게 편합니다. 연결선이 네 개가 나와 있어요. 저는 1층, 2층, 3층, 4층 이렇게 따로따로 꽂으려고 이렇게 대용량을 신청했습니다. 연결한 모습을 다 연결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 등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제 등을 켜보겠습니다.
오늘은 삽목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, 물 관리를 해주는 건데, 온도는 저희가 18도에서 23도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습도는 70% 이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온도 관리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25도 이상을 안 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바깥 날씨에 따라서 삽목장의 온도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. 이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저희는 이제 상토에 물이 말랐을 때 저면 관수를 합니다. 화분에 물이 말랐을 때 저희는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저면 관수해서 한 두세 시간 물을 빨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삽목장을 재구성해 봤고요. 온도, 습도,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정다운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